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 서서 널 사랑한다 말했잖아. 돌아올 거라고 말했잖아. 포장마차에서 꽐라되고 지갑 털린 썰 1월 3일. 오늘 피부과 갔는데 그래도 한 3주째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의사 선생님이 나 이렇게 보더니 왜 이러지? 얼굴이 나아지지가 않는데요? 그래 해주는 양반이 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왜 그럴까요? 막 그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게 피부과를 오시고 이렇게 저희가 해드리는 거 이렇게 레이저 막 맞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이런 진전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을 맞았는데도 별로 없대. 어? 집 밖으로 많이 안 나갔는데? 그냥 사촌 형들 만났대랑 뭐 이럴 때 말고는 거의 안 나갔으니까. 뭐야 의사 양반이 그 피부에 뭐 안 바르니? 그래서 나는 이제 아 그 선크림 바르라 그랬단 말이야. 그래서 나갈 때 선크림 바르면 되는데 내가 선크림을 그다지 바르진 않았어요.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저는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요? 막 이러니까 이제 뭐하니? 그래서 거의 집에 있는데요?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면은 씻고 뭐하니요? 씻고 뭐 바르는 거 있니? 그래서 내가 스킨 바른다. 그러니까 아 스킨만 바르니? 그 로션을 꼭 발라야 된다는 거야. 이게 수분기가 있어요. 안 씻는 거는 거기서 말하기에는 조금 그랬어. 로션이 보습 효과가 있고 로션을 무조건 발랐어야 된대. 그러니까 레이저를 빠바바박 맞아. 그리고 얘가 새살이 돋으면서 그 주변도 하얘지게 이렇게 피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은 보습이 되어 있어야 이제 나아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거는 레이저 맞아 건조한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야.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부터 로션 바르라 그래서 오늘 로션 발랐어요. 그래서 지금 약간 번들번들하죠? 이거 봐, 코 반짝반짝이는 거 봐. 이게 로션 효과라고. 이제 나 이제 나아질 거야, 이제. 로션 뭐 쓰냐고요? 요번 1월 달에 타코야끼 이벤트 했었을 때 시청자분이 한 분이 사다 주셔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어. 내가 보여줄까? 1월 달에 받은 건데 아직 80% 남아있어요. 스킨도 아직 반 썼습니다. 왜냐면 나 얼굴에 뭐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착착착 해서 탁탁 하고 끝내. 왜냐면 볼이 거의 전체니까 볼만 바르면 된다. 약간 이런 주의. 유통기한 확인하라고? 너 여러분들 화장품 드세요? 스킨푸드임? 이거 유통기한을 왜 확인해? 2018년 21월 8일까지인데 뭐야 씨발 뭐야 21월이 있나? 2021년까지네. 아 뭐야 스카이넷이 로봇으로 인류 다 저기 점령해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. 2021년이네. 유통기한이 근데 왜 있냐 이거? 아 바르다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? 이 약물고 화장품 광고 받으려고. 아 근데 그건 있어. 뷰티 쪽이 진짜 노다지요. 화장품 뭐 안 오나? 화장품 오면 난 진짜 그거 마실 수 있다. 진짜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걸 그냥 다 솔랑 다 마신 다음에 그냥 그러고서 돈 받을 수 있어. 저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광고하는 사람이에요. 광고 주세요. 콜미. 저기 자영업자들도 받습니다. 그냥 저기 뭐야 순인의 막창찜 이런 것도 받아요. 무조건 콜미. 그 뭐야 프로필 들어가면 여기 메일 있거든요? 메일 이거 주소 있으니까 일로 해주세요. 아 진짜로 순인의 막창찜 이런 것도 받아. 대신 좀 비싸. 그냥 일반 자영업자들이 하기엔 좀 비싸지. 명륜진 사갈비 이런 거 내가 진짜 항상 기다리고 있어. 딱 광고 받으면은 게임하다가 아! 여러분들 광고 보고 오시죠. 오늘 어디서 놀까? 자택가에 놀자. 자택가로 야! 구독자건 비구독자건 그냥 바로 다 평준화 다 광고 볼 수 있게끔 약간 요런 식으로 틀 수가 있다라는 거지. 강제 광고. 유튜브도 이게 사람들이 광고 이런 거 프리미엄 하고서 안 보는 양반들이 있다고. 내가 애초에 영상 제작할 때부터 가운데 15초짜리 내가 광고 촬영해서 넣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샴푸 광고야. 영상 나오다가 갑자기 넘어가. 나 머리 감고 오 너무 좋은데? 막 약간 이런 거. 많은 연락 주세요. 그런 거 욕 오지게 먹는다고? 아우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나는 욕을 있잖아? 난 소금도 안 찍어 먹을 수 있어. 돈 벌고 욕 먹는 거면은 괜찮아. 그럼 난 충분하지. 중간 유튜브 보는 줄 알았네. 저는 그 유튜브나 생방이나 거의 비슷해요. 헛소리 좀 빠진 게 유튜브요. 사람들이 보고서 이 새끼 이거 편집 이거 하면서 이거 좀 약간 좀 MSG 치고 이 새끼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하나 이거 하면서 딱 생방송 들어오면은 똑같이 하고 있어. 이 자막만 없는 거야. 유해진 씨는 약간 여기서 약간 이게 요즘 밑에서 앉아 이래서 하는 거고.